오케이. 이 상태에서 여기는 15도 각도를 기울여주고, 여기는 이렇게 90도로 손 등이 하늘을 향하게끔만 이렇게 쪄주면 돼요. 그러면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정확하게 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손 등으로 그럼 보는 거는 이제 손 등으로 저 노란 표가 있잖아. 그럼 손 등으로 내가 손등으로 지금 봤어. 손등으로 본 상태에서 그냥 쏘면 되거든. 그럼 이제 15도를 기울였지. 이건 손등으로 올리고 귀 뒤까지 딱 당겨야 돼. 한 이 정도까지 당겨야 돼. 이렇게 이렇게 당겨야 돼. 여기서 쏘는 게 아니라 귀 뒤까지 이렇게 완전히 어깨를 쫙 이렇게 꼬개듯이. 한 이 정도까지요? 응. 팔 엎어. 약간 15도 각도로. 그렇지. 자꾸 떨어지지. 떨어지는 이유가 너 지금 이게 제대로 여기다 고정을 안 시켰잖아. 이게 떨어지는 거를 고정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받쳐 주는 거야. 그래서 여기다 받쳐 주는 이유야. 화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주고 여기서 이렇게 쪼주라고 이렇게. 그래서 쭉 당겨. 손가락 되게 아프네요. 처음에는 되게 아프지. 쏴봐. 하단 맞겠다. 쏴봐. 우리 실전 헐뜨기의 이 정수는 뭐냐면 옛날에 공격과 수비를 했을 때 어떤 그 느낌으로 하는 거야. 높은 데 쏘는 거, 낮은 데 쏘는 거, 뭐 매복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쏘는 거야. 그게 실전 헐뜨기의 묘미야. 간다! 드디어 앞으로! 내 과다 너는. 황교! 다시! 와우! 성용은 저렇게요? 성용은 안 해야 돼. 일반 삼각하죠. 턱을 숙이고 여기가 물듯이 하고 들어줘서 엎고 여기는 엎고 여기는 손 등은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쏴주란 말이야. 너는 지금 팔 매기는 여기 깊이 매겠지. 여기다 대고
이렇게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눌러주라고 이렇게 이렇게. 어? 원숭이 너무 깊은 것 같아. 이렇게. 이제 거기 다시. 지구상에 어디를 떨궈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인데. 더 대단한 거는 그걸 찍고 있는 스태프들. 스태프들 스트럭 그런 거. 배우들이랑 같이 다니는 동료 딱 한.